안녕하세요. 리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SI 노트북 스워드 17 MS17L2 노트북의 부품 해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전략상 뒷판에 스크류를 제거했습니다. CPU는 최대 인텔코어 i7 프로세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11세대 칩셋은 HM570이고요. PCH입니다.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입니다. PCH는 CPU와 여러 중요 부분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저장 장치는 하나의 M.SSD 슬롯인 NVMe PCIe Gen3입니다. 인텔 AX201NGW 와이어리스 모듈입니다. Wi-Fi 6와 블루투스 5.1, 2.4GHz까지 지원합니다. 듀얼 밴드입니다. 배터리 BTY-M492 배터리입니다. 53.5Wh 3셀입니다. 리터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램은 2슬롯이 가능합니다. 현재 맥스 64GB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제 장착된 게 32GB DDR4 3200MHz 램입니다. PC4 2600 램입니다. 팬을 제거해서 CPU와 그래픽 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싱크를 제거했습니다. SRKT3 인텔 코어 i7 11800H 프로세스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칩셋입니다. GN20P0A1 RTX 3050 칩셋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케이블입니다. 17.3인치 FHD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144Hz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MSI 노트북 MS17L2 스워드 17 노트북의 해체 뷰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